사실 선생님께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며느님이랑 큰아드님께서 번갈아서 저희 가게에 다녀갔어요. 예? 우리 몽고하고 며느리가요? 그러는 거 아니야. 젊은 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여보쇼? 말씀하셔. 양국하 씨 핸드폰이죠? 예, 맞습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서류봉투 잃어버리셨죠? 예, 맞습니다. 그 봉투가 지금 분실물센터에 보관돼 있으니까 찾아가세요. 예? 여보쇼? 예? 정말요? 아유, 아유,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지금 지하철역에서 찾아서 회사로 가는 길입니다. 예. 오라버니께 전해드릴 테니 실장님께 전해주셔. 예, 알았어요. 조심해서 와요, 그럼. 무슨 전화요? 어? 아, 저번에 국화 씨가 잃어버렸던 서류 말이야. 찾았대. 다행이다. 정말 잘 됐다. 어디가? 응? 어, 실장님께 보고 드리려고. 지금 사무실에 없어. 오늘 UCT 현황과 UBG 세미나가 있어서 오전에 외출했어. 아, 그래? 고마워. 아유, 참. 아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무려 막심한 놈들. 너희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자,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요. 애미, 네가 문제야. 예? 네가 얼마나 백염머리 송사를 했으면 아범처럼 착하고 법없이 살 위인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렇게 모진 소리를 했겠냐?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애비 얼굴에 먹칠이라도 입으시지. 어떻게 그 들것 같은 여자를 찾아가서 꽃뱀 취급을 해? 아유, 아버지도 참. 어떻게 그 한쪽 말만 듣고 그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한테 뻥친 거예요, 그거. 시끄러워, 이 자식. 너도 마찬가지. 다 꼴보기 싫어. 아버지. 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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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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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저 그 여자, 아니 저 그분 만나지 않을 테니까요. 마음 푸세요. 예? 그래요, 아버님. 이 더위에 집을 나가시면 어쩌시려고요? 늙은이 덜 먹어서 죽기밖에 더 하겠니? 저기 혹시 이참에 그 여자랑 그냥 확 살림 차리려고 지금 잔머리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뭐가 짜이 이놈 자식!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 이거 참... 어우, 나 돌겠다, 정말. 너 때문에 돌겠어, 정말. 야, 일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아유, 놔둬, 놔둬. 그 며칠 나갈 때 힘들면 들어오시겠지, 뭐. 어? 어, 내 엄마. 내 인연을 그냥... 어, 여보! 야, 니, 니 형 소식 어떻게 된 거냐? 어? 아니, 저, 그 여자 집에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지? 아이고, 괜한 불란이 일으키려네. 여보! 여보! 하우스 봐. 이거 어떻게 생긴 백년 먹은 여우가 온 집안을 뒤집어 놓나? 그래, 나도 구경 좀 가보자. 형! 같이 가! 너 근데 어디 아프니? 뭐니? 근데 얼굴이 푸석푸석해. 고소방 과장 승진했다 그래서 과장님 사모님 얼굴은 어떤가 궁금해서 왔더니만. 비꼬는 거야 지금? 비꼬긴 왜 비꼬아. 축하해 주는 거지. 주스 드려? 됐어.
너 이제 인형 누나는 안 붙이는 거지? 안 붙여 걱정 마. 자, 이거. 뭐야 이게? 저쪽 집에서 보내온 예단이야. 거기서 고서방 양복 한벌 해주고 너랑 나리도 백화점 가서 이쁜 옷 사입고 식장에 와. 괜히 또 돈에 낀다고 궁상 떨어서 엄마 체면 깎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많이? 너희 시댁이랑은 차원이 달라. 사돈 내외가 두 분 다 어찌나 교양 있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품격이 높은지 한마디로 고질이야. 아 그럼 뭐 우리 시댁 식구는 저질이고?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말꼬리를 자꾸 늘어지더라. 너 그것도 일종의 피해의식이고 자격지심이야. 민정인. 오늘 스튜디오 촬영 있는 날이라서 사진 찍으러 갔어. 그런 것 돼? 그럼 뭐 네 결혼식처럼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사진 한 장 달랑 찍고 말 줄 알았니? 네 결혼식이랑은 차원이 달라. 야, 하루 종일 너 때문에 지겨워서 미치겠다 정말. 사표 냈으면 그만이지 찐득이처럼 여길 또 찾아오냐? 아무튼 기본이 안 돼 있다니까. 사표 처리 됐으니까 괜히 헛물 켜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어? 별거리다 정말. 뭐? 누가 실장님으로 여기 온 줄 아니까. 이런 쓴다. 하쇼.